오빠, 자? 3인칭으로 자신을 부르는 건 어떻게 생각해? 예를 들면, 오빠, 연인은 배가 고파요, 같은 거. 진짜 싫어. 많이 별로야? 같이 산책 나갈까? 벌써 333이네. 뭔가 졸린걸? 오빠 등은 따뜻할 것 같아. 업어줘. 잘해줘야 될것 같아. 아까 눈빛을 보니 와. 굉장히 들떠 보인다. 오빠 자? 뭔가 도와줄 일이라도 있으면 말만 해. 뭐든 도와줄 테니까. 오늘 같은 반 남자애한테 데이트 신청 받았어. 그 애한텐 미안하지만 오빠는 외출해야 한다고 거절했다고. 친오빠인가 봐. 잘했지? 헤헤. 이거 되게 위험한데? 가끔 그런 거 있지. 옆구리가 차갑다거나. 침대에 누웠는데 베개를 끌어안게 된다거나. 뭐별 얘기는 아니야. 반응을 살피고 있는 듯하다. 오빠, 악수하자. 왜 뜬금없이? 왠지는 묻지 말고. 연희의 조그만 손을 마주 잡았다. 오빠, 손, 따뜻해. 기분, 좋다. 그 뒤로 한참 동안 잡혀져 있었다. 방금 표정이 또 그런데? 응? 왜 그래?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안녕. 키가 좀더 컸으면 좋겠다. 오빠랑 나란히 걸어보고 싶어. 요즘 들어 예뻐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 왜일까? 오빠 자? 뭔가 조금 졸린 걸 잘하고 그러니까. 무릎이게 안 해줄래? 뭔가 도와줄 일이라도 있으면 말만 해. 뭐든 도와줄 테니까. 라면에 초콜릿 넣어보고 싶다. 안녕. 헤헤. 냠냠냠. 좀 나눠줄까? 뭐 먹는데? 요즘은 매일이 즐거워. 헤헤. 왠지 추운데? 힐끔. 춥다, 오빠, 그치? 힐끔. 아, 따뜻한 무언가가 있으면 좋겠다. 힐끔. 뭘 살라는 거 도대체? 3인칭으로 자신을 부르는 건 어떻게 생각해? 많이 별로야? 헤이. 요즘 들어 예뻐졌다는 소리 많이 들어. 왜일까? 아이스크림 사왔어. 같이 먹자. 이번 주말에 어디 놀러 가자. 헤이, 그러지 말고. 별로 부끄럽진 않은걸? 뭐라는진 모르겠지만 혹시 내가 필요하다면 힘내볼게. 뭔가 피곤할지도. 오빠? 그냥 불러왔어. 천까지 빨리 올라라. 천까지 오르면 뭔가 달라지겠지? 안녕. 같이 산책 나갈까? 냠냠냠. 외식하고 싶어. 나가서 같이 먹자. 친구는 부르지 말아줘. 그래. 오빠. 알았다. 머리 쓰다마줘. 에이, 괜찮잖아. 어서 해줘. 헤헤. 헐. 천 되자마자 벨이 울리네. 휴대전화 벨이 울렸다. 친구 목소리가 들린다. 누구 전화야? 여자 목소리가 들리는데. 누구야? 누군데 오빠한테 전화한 거야? 그냥 친구? 알았어. 짧은 통화가 끝났다. 안아줘. 나
기분 별로 안 좋아. 빨리. 뭐야? 갑자기 분위기가. 그런 거구나. 나 오빠를. 배경이 달라졌어. 더 이상 날 쳐다보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오늘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어. 머리 아파. 말 걸지 마. 나한테 친절하게 굴지 마. 그럼 네 방으로 와. 나한테서 떨어져 줄래? 아는 척 하지 마. 왜 우리는 남매로 태어난 걸까? 남매가 아니었다면 서로 볼 일도 없었을 텐데. 남매가 아니었다면 한 지붕 아래서 살 필요도 없었을 텐데. 남매가 아니었다면, 아니었다면, 아니었다면 난... 나 지금 오빠가 너무 미워. 오빠를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내 눈앞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어. 설마 나 죽이는 거 아니야? 왜 나한테 잘해주는 거야? 주말? 바빠. 혼자 다녀와. 오, 애가 갑자기 행동이 달라졌는데? 뭘 봐. 뭘 봐. 오늘은 대화할 기분이 아니야. 미안해. 뭐지? 뭘 봐. 저리 가. 말을 걸어도 무시한다. 말 걸지 마. 무시한다. 그러고 보니 오빠랑 나는 닮은 구석이 거의 없네. 분명 혈안지간인데도. 점점 현실 부정하네. 헐. 아, 불길한 징조인데. 전화? 누구야? 또 그때 그 여자야? 오빠 솔직히 말해줘. 그 여자하고 사귀는 거야? 혹시 애인이 벌써 있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자주 통화해? 아니 딱 두 번 했는데. 빨리 대답해줘. 나 그만 괴롭히고 빨리 대답해줘. 빨리. 헐. 연희를 뿌리쳤다. 역시 이런 대우가 어울리는 거겠지? 나한테 오빠의 태도는 이 정도가 적당한 거겠지? 그치? 난 오빠의 친여동생일 뿐이니까. 그냥 오빠한테는 가족일 뿐이니까 말이야. 그런데도 오빠 너무 아파. 가슴이 너무 아파서 눈물이 자꾸만 나서 참을 수가 없어. 난 어떻게 해야 돼? 어? 사라졌어. 연희가 뛰쳐나갔다. 가출인가? 그럼 나 누구랑 대화해? 허전한 공간 속에서 발음 소리만 들린다. 조용하다. 빈방만 보인다. 연희가 없다. 빈방만 보인다. 어떻게? 아니 따라 나가야 되지. 어? 하지만 연희는 어디에도 없었다. 어, 야.
오, 저녁 됐다. 집에 도착하니 연희가 돌아와 있었다. 무어라 말을 꺼내기도 전에 연희가 안겨왔다. 오빠, 미안해. 오빠한테 화날 생각은 아니었어. 멋대로 뛰쳐나간 것도 의도가 아니었어. 나 오빠를 정말 좋아한단 말이야. 역시 이런 거 이상하지? 동생이 친오빠를 사랑한다니 내가 생각해도 이상해. 하지만 날 싫어하지 말아줘.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억누르려고 노력해도 잘 되지 않았던 것뿐이야. 생각보다 나 오빠를 굉장히 좋아해. 그 누구보다도 내가 제일 좋아해. 그래서 생각했어. 누구에게도 오빠를 뺏기지 않을 거라고. 누구도 오빠에게 손대지 못하게 하겠다고. 나 마음 단단히 먹기로 했어. 뭐야 이거? 나 감금 나가는 거 아니야? 사실 말이야. 나하고 오빠는 친동생 친오빠 사이가 아니야. 사실은 우리 둘은 가족이 아니라 남이었던 거야. 그렇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게 하면 모두 행복해질 수 있는 거잖아. 나 말이야. 사실 오빠를 굉장히 사랑하고 있어. 아주 오래전부터 오빠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좋아했다고. 역시 이상해? 하지만 이젠 괜찮아. 우린 어차피 애초부터 남이었던 거니까. 다시 오빠를 놓치지 않을 거야. 그녀가 힘들어서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여기서 나가야 되는데? 왜 몰라주는 거야? 난 오빠를 이렇게나 사랑하고 있는데. 왜? 날 혼자 내버려 두는 거야. 연희가 멍하니 웃고 있다. 학교? 가고 싶지 않아. 오빠랑 함께 있고 싶다고. 오빠랑 함께 있어서 행복해. 야, 난 학교 가고 싶은데. 날 혼자 내버려 두지 마. 안 그러면 나 죽어버릴지도 몰라. 아, 왠지 배고픈걸. 뭔가 담백한 걸 먹고 싶어. 초콜릿? 글쎄, 별로 먹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아. 왜? 우리 오빠 초콜릿 먹고 싶어? 오빠랑 있어서 행복해. 재밌는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겠네. 오빠도 참 짓궂네. 왜 자꾸 나에게 못되게 구는 거야? 오빠 따윈 미워. 아니야, 믿지 않아. 너무 사랑해. 잘못했어. 떠나지 마. 제발. 재밌지 않아? 사실 오빠와 나는 아무 사이도 아니었다니 말이야. 혼자서 끙끙 앓았던 게 바보같이 느껴질 정도야. 아, 물론 그렇다고 완전 아무 사이도 아닌 건 아니지만. 왜 몰라주는 거야? 난 오빠를 이렇게나 사랑하고 있는데 왜 날 혼자 내버려 두는 거야? 이제 같은 말을 반복하기 시작하네요. 나갈 수도 없고 이거 참. 무슨 족쇄로 묶여있나? 어디 아픈데 없냐고? 전혀 없어. 그야 좋아하는 사람이랑 드디어 이어졌는걸? 아파하면 어쩌고저쩌고. 안 그래 오빠? 오빠, 내가 초콜릿 좀 만들어봤는데 좀 먹어볼래? 아니, 먹으면 뭔가 큰일 날 것 같은데. 맛이 약간 이상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만든 거니까 참고 먹어줘. 선택지 있을 것 같아. 연희가 주는 것은 색이 아주 진한 초콜릿이었다. 맛이 이상했다. 어때?
그래, 이런 애들은 오히려 부정하면 더 심해져. 맛있어. 정말? 그렇게 맛있어? 맛있게 먹어줘서 고마워. 손바닥을 베어내느라 약간 다치긴 했는데 역시 하길 잘했... 헐. 내 사랑이 들어간 초콜릿. 연희가 멍하니 웃고 있다. 왜 자꾸 나에게 못되게 구는 거야? 오빠 따위 미워. 아니야, 믿지 않아. 사랑해. 잘못했어. 떠나지 마. 제발. 뭔가 담백한 걸 먹고 싶어. 초콜릿? 글쎄. 맛있어. 그래. 니피 맛이 들어있어서. 2000 다 돼가는데? 오빠도 참 짓궂네. 헐. 설마 새고랑 사온 건 아니겠지? 말이 없어. 오빠. 나하고 오빠는 사귀는 거지? 그 말은 우리 둘은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 역시 난 틀리지 않았어. 그리고 오빠가 나를 사랑한다는 말은, 나랑 서로 사귀고 있다는 말은, 내가 무슨 짓 저질러도 나를 사랑해준다는 얘기지? 내가 어떤 일을 벌였더라도 끝까지 나만 바라준다는 거지? 설령 내가 살인자의 범죄자라고 해도 맞지? 뭐야 얘, 뭔 짓을 한 거야? 내 세상은 오빠뿐이야. 헐, 7천 됐어 갑자기. 13,000 됐어. 오빠, 배고프지 않아? 내가 맛있는 고기를 가지고 왔는데. 누굴 죽인 거야? 사랑이 한눈 팔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마. 뭐야 얘? 소름 끼쳐. 사람은 말이야, 예상외로 너무 쉽게 죽어버리는 것 같아. 무슨 일이 벌어질까? 다른 사람한테 눈둘 생각하지 마. 눈알 뽑아버릴 거야. 납치란 거 꽤 재미있어 보여. 살아있는 게 스릴 있잖아. 누굴 죽였냐고. 왜 사랑이 붉은색인지 알아? 사랑이 이루어지기 전에 누군가 꼭 피를 흘려야 하기 때문이야. 왜 그렇게 봐? 그냥 희생이란 말을 비유한 것 뿐이야. 사람이 뒤통수를 어느 정도 힘으로 때리면 기절할까? 7만 됐어. 사람의 관절은 참 유쾌하네. 여러 방향으로 꺾일 수 있잖아. 8만 되고. 사랑이라는 건 희생이 따르는 감정이지만, 사랑하는 사람 둘 중 하나가 희생하면 거기서 사랑이 끝나버리겠지? 10만 대건다. 그렇다면 나랑 오빠는 안 되고 다른 누군가는 되어줘야 돼. 뼈는 생각보다 진짜 단단하더라. 부수느라 해먹었어. 왜 사랑이 붉은색인 줄 알아? 왜 그렇게 봐? 그냥 희생이란 말을 비유한 것 뿐이야. 흐흐. 사후 경직이라는 거 알아? 되게 신기해. 누구야? 누굴 죽였냐고. 오빠, 세상 안에 새 같은 삶이 부럽다고 생각한 적은 없어? 그래. 있다, 있어. 정말? 다행이다. 그런 삶을 마음에 들어 한다니 연희는 행복해. 잘못 말했나? 납치라는 거 꽤 재밌어 보여. 살아있는 게 스릴 있잖아. 그놈의 고기는 뭐냐고. 살이라는 거 굉장히 물렁물렁할 줄만 알았는데 사실 생각보다 단단하더라고. 요즘은 고문이란 거에 흥미가 있어.
난 오빠를 위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그것이 나쁜 일이더라도. 아, 이거 왜 자꾸 고기 얘기야? 요즘 삶이 너무 즐거워. 오빠가 있기 때문이겠지? 사랑이라는 건 희생이 따르는 감정이지만 사랑하는 사람 둘 중 하나가 희생하면 거기서 사랑이 끝나버리겠지? 그렇다면 오빠랑 난 안 되고 누굴 죽였냐고 너. 나쁜 사람이라도 재워줄 거야. 뭐냐고. 오빠, 난 오빠를 사랑해. 그러니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오빠를 이해해줄 거야. 만약에 오빠가 무슨 일을 한다고 해도 이해할 거야. 말하기 부끄러운 취미가 있다고 해도 전부 이해할 거야. 난 그런 오빠라도 좋아. 사랑해. 오빠도 날 이해해줄 거지? 이대로 가면은 납치로 틀릴 것 같은데 왠지. 그런 자꾸 납치 얘기하니까. 일단 긍정으로 계속 해보자. 그렇다고. 정말? 다행이다. 아주 행복해 보인다. 그래, 행복해 보니까 나를 풀어줘, 제발. 어? 사람의 관절은 어쩌죠. 새로운 취미가 생겼어. 그동안 했던 모든 취미들이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았지 뭐야. 역시 이왕이면 오빠를 위한 취미, 사랑을 하기 위한 취미를 갖는 게 좋은 거겠지? 아주 빨갛고 예쁜 취미들이야.